story, the gummies. 최근 물어보신 상담 사례 위주로 해서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드리는 코너 쇼미더 고민 시즌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분은 이제 잠실 5단지에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상가만도 이제 100억짜리였고 이제 아파트를 또 한 채 이제 거주하시는 것을 갖고 계셨는데 뭐 이거를 그럼 매도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오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 이렇게 큰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초기에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이미 조합설립 인가가 돼버렸죠. 그래서 제대로 대응하시려면 원래 조합설립 인가 전에 이제 쪼개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사례죠. 조합설립 인가 전에 만약에 찾아오셨더라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상가 재건축을 별도로 한다거나 뭐 이런 방안들을 좀 소개를 드렸을 텐데 굉장히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이렇게 덩치가 좀 큰 물건들은 재건축 사업에서 별로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이제 제한적이었는데 사실 이제 이분은 또 아파트를 또 소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상가 말고도. 그래서 상가와 아파트를 분리해서 파시는 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구역 내에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입주권 하나 받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주택 면적이라던가 상가 권리가액에 따라서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뭐 그런 정도거든요.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서 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 아파트만 일부 팔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를 팔면 그 양수인과 또 상가를 추가로 팔게 되면 그 양수인이 나중에 입주권을 공유하게 되는 이상한 권리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가격을 좀 많이 낮추셔서 상가와 아파트를 같이 파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가 조합설립 인가가 났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투기과열지구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예외요건이 없으면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이 아파트나 상가를 양수받은 양수인이 입주권을 얻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예외 사유에 해당해요.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 못하고 그리고 이분께서 3년 이상 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파는 건 가능한데 근데 이제 잠실 5단지는 내년에 사업시행 인가 계획하고 있고 분양 신청 받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또 전매 제한이 걸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서 이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